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조지 오웰 지음, 한기찬 옮김, 소담 출판사, 1984입니다. 먼저 조지 오웰 작가 소개입니다.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 1903년 영국병이었던 인도의 벵골주에서 영국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튼 학교에 들어가 장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졸업했다.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뼈저리게 실감한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갔다. 1933년 파리와 런던에서 겪었던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하고 1935년에는 버마 시절을 출간한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여 전체주의에 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 관한 우화인 동물농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작품 활동을 지속하다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인 1984를 집필했다. 1984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다루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984 출간 후 명성을 얻은 그는 이듬해인 195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역자 후기인 한기찬 선생의 비판적 사회주의자의 마지막 경고 꼭지와 본문 내용 중 2부 3장, 주인공 윈스턴과 줄리아의 위험하지만 낭만적이었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철저하게 배신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꼭지 일부를 낭독해 봅니다. 비판적 사회주의자의 마지막 경고, 한기찬.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에릭 아서 블레어의 길지 않는 삶은 그의 작품 이상으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부친이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하급 관리로 복무했던 까닭에 인도 벵갈에서 태어난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 가난한 집에 명석한 소년으로 자랐다. 침울하고 동급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괴짜였던 소년은 영국의 명문 학교인 웰링턴과 이튼을 다녔는데, 이튼에서 그를 가르친 교사 중에는 올더스 헉슬리도 있었다. 오웰은 대학 진학을 하는 대신 부친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영국령 버마로 건너가 인도 제국 경찰의 부지휘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청년에게 식민지 버마인들을 혹독하게 감독하는 영국 경찰이라는 직무는 걸맞지 않았으며, 시간이 흘러 핍박받는 버마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될수록 점차 자신의 직책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1927년 영국으로 휴가를 나온 오웰은 결국 버마의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그는 일부러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식민지 제국 경찰로 복무했을 때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다. 그는 누더기 차림으로 런던 이스트엔드의 싸구려 하숙집에서 노동자와 걸인들과 함께 살기도 했고, 파리의 슬럼가에 살면서 호텔 식당에서 접시 닦기 일을 하기도 했으며, 철 따라 이동하는 불황자 무리와 함께 켄트 지방으로 가서 홉을 수확하기도 했다. 아마 당시에는 그 자신도 미처 몰랐을 테지만 이런 방랑 시절 역시 식민지 경찰로 근무했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후 그가 쓴 모든 작품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오웰은 공화군의 민병으로 가담해서 소위까지 진급했으며 테루엘에서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1937년
바르셀로나에서 정적을 진압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페인을 떠났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 복무를 거부당한 그는 BBC 방송국에 입사하고 1943년에는 좌파지인 트리뷴의 문학 담당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는 스페인 내전과 세계대전이라는 국직 간 역사적 흐름을 겪으면서 파시즘과 전쟁이 인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무렵 그는 동물농장을 완성했다. 정치적 우화 형식으로 쓰인 이 작품의 배경은 러시아 혁명과 스페인 배신자 스탈린이었다. 1945년 출간된 동물농장은 그에게 명성과 더불어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동물농장의 수익 덕분에 그는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글을 쓸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폐결핵의 투병 중에 마지막 작품이자 명작인 1984를 쓰기 시작했다. 오웰이 사망하기 5개월 전 출간된 이 소설은 그가 생전에 발표한 마지막 작품이 되었는데 이 작품이 바로 디스토피아 소설의 전형이 되었다. 1984라는 연도를 제목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작품을 탈고한 1948년에서 뒤에 숫자 두 개를 바꿔 쓴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해 보인다. 오웰은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는데 버마에서 돌아온 직후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한 때가 있었으나 1930년대부터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했으며 정신적 자유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공산주의자는 될 수 없었다. 흔히 그는 스탈린주의에 대립하는 반공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대표작 동물농장과 1984를 그 연결선상에 두고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오웰은 전체주의를 경계하고 부패한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였다. 그가 글을 쓰던 시기는 세계적 대공황과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발호한 시기와 일치하며 사회주의도 수많은 갈래로 나뉘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의 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던 때였다. 그는 파시즘의 전체주의, 압제적 자본주의보다도 오도된 사회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그 자신이 최후의 경고라고 말했던 1984였다. 죽기 얼마 전 병상에서 가진 BBC와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나직하지만 또렷한 어조로 현재 세계가 빠져들고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2부 3장. 여기에 한 번 더 와도 돼요. 줄리아가 말했다. 대개 은신처는 두 번까지는 사용해도 안전해요. 하지만 물론 한두 달 동안은 안 돼요. 잠에서 깨자마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주의 깊고 사모적인 태도가 된 그녀는 옷을 입고 허리에 진홍색 장식들을 두르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세세한 일들을 준비했다. 이런 일은 그녀에게 맡겨두는 쪽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에게는 확실히 윈스턴에게 없는 실제적 능력이 있었고 단체 행군에 수없이 참가하면서 누적된 런던 주변 교외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도 가진 것 같았다. 그녀가 그에게 알려준 루트는 올 때와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철도역도 달랐다. 절대로 왔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녀는 마치 어떤 중요한 보편적 원칙이라도 발표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먼저 출발하고 윈스턴은 30분 후에 그 뒤를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그로부터 나흘 뒤 퇴근 후 만날 장소를 정했다. 빈민 구역에 있는 거리였는데 자유시장이 있어서 대체로 사람들로 북적대고 시끄러운 곳이었다. 그녀는 구두끈이나 바느질용 실을 찾는 척하면서 좌판 사이를 돌아다닐 것이라고 했다. 부근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가 다가올 때 그녀가 코를 풀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지나쳐 가라고 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군중 속에서 안전하게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가야 해요. 그녀는 그가 지침을 숙지하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난 7시 반까지 돌아가야 해요. 2시간 동안 반섹스 청년 연맹에서 전단 같은 것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정말 웃기는 짓 아닌가요? 나 좀 털어주세요. 머리에 혹시 나뭇가지 같은 건 없나요? 확실해요? 자, 그럼 안녕. 내 사랑, 안녕. 그녀가 그의 품속으로 달려들더니 거의 격렬하다고 할 정도로 키스를 하고는 다음 순간 어린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거의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여전히 그는 그녀의 성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실내에서 만나거나 글로 된 의사소통 수단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숲속의 빈터로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게 되었다. 5월에는 딱 한 번 사랑을 나누는 데 성공했다. 줄리아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은신처로 30년 전 원자 폭탄이 떨어져 인적이 거의 끊기고 폐허가 된 시골에 있는 교회의 종탑이었다. 일단 가기만 하면 안전한 은신처였지만 그곳까지 가는 것이 몹시 위험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녁 때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매번 장소가 바뀌었으며 한 번에 30분을 넘기지도 않았다. 대체로 거리에서는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로 붐비는 인도를 따라 어깨를 나란히 하지도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등대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듯이 이상한 방식으로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당원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온다거나 텔레스크린 근처에 이르기라도 하면 대화를 갑자기 중지했고 몇 분 뒤에야 끊어졌던 문장을 다시 이었다. 그러다가 헤어지기로 정해둔 장소에 이르면 그대로 대화를 끊어버리고 다음번 만날 때 거두절미하고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는 식이었다. 줄리아는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한 듯이 보였으며 그것을 할부로 대화하기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데 놀랄 만큼 능숙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동안 밤에 만나면서 딱 한 번 키스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때 말없이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일어나면서 지면이 들썩이고 공기가 온통 까맣게 변했다. 윈스턴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멍들고 겁에 질린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아주 가까이에 미사일 한 방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다음 순간 자신의 얼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줄리아의 얼굴이 보였는데 백목만큼이나 하얘져 있었다. 입술마저 하얘져 있었다. 그녀가 죽었구나.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음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따뜻한 얼굴에 키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입술에 뭔가 가루 같은 것이 묻어나왔다. 그들 둘다 얼굴이 온통 횟가루로 두껍게 덮여 있었던 것이다. 만남의 장소에 이르고 보니 순찰대가 모퉁이에서 막 나타나거나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떠 있어서
신호 없이 서로 지나쳐야 하는 저녁들도 있었다. 그보다 덜 위험했다 해도 여전히 만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윈스턴은 매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줄리아의 근무 시간은 그보다 더 길었는데 두 사람의 자유 시간이 업무량에 따라 서로 달라서 종종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줄리아는 저녁 시간에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가 드물었다. 그녀는 엄청난 시간을 강연 참석과 시위, 반섹스 청년 연맹의 팸플릿 배부, 헤이트 워크를 위한 깃발 준비, 전략 운동을 위한 모금 등의 온갖 활동으로 보냈다. 거기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그런 일은 위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녀가 말했다. 작은 규칙들을 지키면 큰 규칙을 위반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윈스턴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저녁 시간을 담보로 삼아 열성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제 군수품 업무에 등록하도록 부추겼다. 이렇게 해서 윈스턴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4시간씩 마비될 것 같은 지루함을 참아가며 외풍이 심하고 조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작업장에서 폭탄 뇌관의 부품일 듯 싶은 금속 조각들을 나사로 조립하는 일을 하며 보냈다. 그곳에서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에 텔레스크린의 음악이 한데 섞여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이 교회 탑에서 만났을 때 비로소 그동안 나누었던 단편적인 대화에 빈틈들이 메워졌다. 타는 듯이 무더운 날 오후였다. 종의 위쪽에 위치한 작고 네모난 공간의 공기는 뜨겁고 정체되었으며 비둘기 똥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먼지와 나뭇가지가 흩어진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둘중한 사람이 이따금 일어나서 좁은 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그곳에 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곤 했다. 줄리아는 26살이었다. 그녀는 호스텔에서 30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살았고 그가 짐작했던 대로 창작과의 소설 집필기를 담당했다. 그녀는 주로 강력하며 다루기 힘든 전기 모터를 작동하고 관리하는 자신의 일을 즐겼다. 그녀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손으로 하는 작업을 좋아하고 기계를 다룰 때는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그녀는 기획위원회의 개괄적이고 직접적인 지령으로부터 수령받아 최종 손질에 이르는 소설을 쓰는 과정 전체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이 완성된 작품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신은 독서 자체에 별반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책은 재미나 부추끈처럼 생산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60년대 초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알았던 사람 중에 혁명 이전 시절에 대해 자주 얘기했던 사람은 할아버지 뿐이었었는데 그분은 그녀가 8살 때 사라졌다. 학교 시절 그녀는 하키팀 주장이었고 체조에서 2년 연속 트로피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녀는 스파이단 단장이었으며 청년 연맹 지구 간사였다가 반섹스 청년 연맹에 들어갔다. 그는 항상 우수 평점을 받았다. 심지어 창작가의 하위 분과로서 프롤레타리아에게 배포하기 위한 싸구려 외설물을 제작하는 포르노실에서 근무하도록 선발되기도 했다. 그것은 평점이 좋다는 확실한 지표였다. 그곳 근무자들은 그곳을 쓰레기장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했다. 그녀는 1년간 근무하면서 엉덩이 때리기라든가 여학교에서의 하룻밤 같은 제목을 단 책자를 제작했는데 프롤레타리아 청년들이 자신들이 뭔가 불법적인 물건을 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밀봉된 채 판매했다. 그런데 그런 책은 어떤 건가요? 윈스턴이 호기심에 물어봤다. 아, 아주 형편없는 물건들이에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지요. 줄거리는 딱 6가지 뿐이지만 조금씩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물론
난 갈레이도스프만을 운전해요. 난 수정반에서 일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은 하기는커녕 원래부터 문학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는 포르노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전원이 실장만 빼고 모두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성적 본능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루는 음란물에 의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렇게 한 이유였다. 거기에서는 기혼 여성을 쓰는 것도 내키하지 않아요.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미혼 여성은 언제나 순수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긴 하지만요. 그녀는 16살에 60세인 당원과 처음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체포를 피해 자살했다고 한다. 그건 잘된 셈이에요. 줄리아가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백을 시키는 중에 내 이름을 알게 됐을 테니까요. 그때 이후로도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녀가 보는 삶은 아주 단순했다. 사람들은 즐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들은 즐기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수 있는 한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즐거움을 빼앗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붙잡히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규칙을 위반하는 건 역시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당을 싫어했고 최대한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당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삶을 건드리지 않는 한 그녀는 당의 교리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일상생활에서 쓰게 된 용어들 외에는 신조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형제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당에 맞서는 어떠한 조직적 반란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였다. 규칙을 위반하면서도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일이었다. 그는 문득 희미하게 혁명의 세상에서 성장하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당을 하늘만큼이나 불변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했다. 그들은 당의 권위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저 토끼가 개를 피하듯 그것을 회피했다. 그들은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너무 요원한 일이어서 생각할 만한 주제도 아니었다. 윈스턴의 아내인 캐서린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런 결혼을 승인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일몽으로도 가망없는 일이었다. 그분은 어땠나요? 당신 부인 말이에요. 줄리아가 물었다. 그 여자는 혹시 신조어, 올바른 사상이라는 말을 알아요? 아예 나쁜 생각을 할수 없는 타고난 정통파를 의미하는 말인데. 아니, 그런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부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요.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미 그런 결혼의 본질적인 부분을 아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건드리자마자 캐서린의 몸이 뻣뻣하게 굳는 일이라든지 팔로는 그를 꽉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는 듯한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는 줄리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어쨌든 캐서린에 대한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아니고 그저 혐오스러운 기억이 되었다. 그래도 한 가지 일만 아니었다면 그 결혼을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밤마다 캐서린이 그에게 강제한
그 냉담하고 작은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그 일을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어떤 것도 그녀가 그 의식을 치르는 걸 막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그 의식을 뭐라고 불렀는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당에 대한 의무라고 했을 테지요. 줄리아가 바로 대답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요? 나도 학교에 다녔답니다. 16세 이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섹스 토크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 운동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해에 걸쳐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단언컨대 꽤 많은 경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실상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위선적이니까요. 그녀는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줄리아에게는 만사가 자신의 섹스 문제로 귀결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만 나오면 즉각 그녀는 놀랄 만큼 예리해졌다. 윈스턴과 달리 그녀는 당의 성적 엄격주의에 대제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성 본능이 당의 통제를 벗어났고 따라서 가능하면 파괴되어야 할그 자체의 세계를 갖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성적 결핍감이 히스테리를 유발시키고 그것이 전쟁에 대한 열광이나 지도자에 대한 숭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의 행위를 하면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에는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지요. 그들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언제나 에너지에 넘치기를 원하지요. 펄쩍펄쩍 뛰며 행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드는 이런 일은 그저 섹스가 형편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면이 행복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빅브라더스나 3개년 계획이나 이븐 헤이트나 그 밖에 모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에 흥분하겠어요? 그건 정말 그렇다고 그는 생각했다. 성적 순결과 정치적 정통성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강력한 성적 본능을 억압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이 당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공포와 증오와 광적 숭배 행위를 원하는 정도로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성충동은 당에게는 위험했는데, 당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그들은 부모 자식 간의 본능에도 비슷한 속임수를 썼다. 사실 가족을 없앨 수는 없었고, 실제로도 거의 과거에 쓰던 방식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도록 권장되었다. 그런 반면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부모에 맞서도록 바꾸고 부모를 염탐하고 부모의 일탈 행위를 보고하도록 교육받았다. 요컨대 가족이 사상 경찰의 확장판이 된 것이다. 가족은 모든 사람을 밤낮으로 그 구성원을 아주 잘 아는 밀고자들로 둘러싸이도록 마련한 장치였다. 우린 죽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줄리아가 밋밋한 어조로 말했다. 몸은 그래요. 6개월, 1년. 어쩌면 5년까지도 더살 거예요. 나는 죽는 게 두려워요. 당신은 젊으니 아마 나보다 더 죽는 게 두려울 겁니다.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해 죽는 순간을 미루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삶과 죽음은 같은 거랍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당신이 이제 곧 누군가와 잘 거라면 그게 누구겠어요? 저예요. 아니면 해골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즐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나다. 이건 내 손이고, 이건 내 다리다. 하고 말이에요. 난 진짜예요. 단단한 사람이라고요. 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녀가 몸을 틀더니 자신의 가슴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그녀의 제복 사이로 성숙하고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속으로 젊음과 활력을 쏟아붓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가 대꾸했다. 그럼 죽는 얘기는 그만해요. 그리고 잘 들어요. 이제 다음에 만날 계획을 잡아야 해요. 숲속의 그곳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한동안 가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길로 가야 해요. 내가 전부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당신은 기차를 타는 거예요. 봐요, 내가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그녀는 특유의 실제적 방식으로 먼지를 얼마간 모아놓고 비둘기 둥지에서 떨어졌을 나뭇가지 하나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